오늘은 이제 20장의 여덟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범위 천하 국가 유 구경하니. 이럴 땐 범은 다 포함하는 거죠. 세상 다 이렇게. 위 천하 국가. 여기 위자는 다스릴 위자로 보세요. 천하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유 구경하니 아홉 가지 큰 원칙이 있으니 소위 행지자는 일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행해지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일지니라. 하나는 뭘까요? 참입니다. 참. 참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뿐이다 이거지. 일자는 성냐니 여기 하나라는 것은 성냐니 참으로 한다는 것이니 일유 불성즉 시 구제 일유 불성 하나라도 참되지 못함이 있게 되면 시 구제 이 아홉 가지 큰 원칙들은 계위 허문 의미 다 헛된 글일 뿐이다 이거야. 차는 구경지시래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경의 실체가 뭐냐? 바로 참으로 하는 것. 성심성의껏 성의로 하는 것이지. 범사예증입하고 불예즉 폐하나니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즉입하고 미리 대비를 하면 예자는 미리 예자지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그 일이 딱 이렇게 확립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될수 있고, 불예즉 폐하나니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예측하지 못한다면 폐지되나니. 그 다음에 밑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언전정즉 불겁하고, 말이 미리 정해지면, 아,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게 있다면 불겁하고, 이 겁자는 넘어진다, 엎어진다 그런 뜻인데, 말이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하다가 샛길로 새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거나 그죠? 말에 조리가 없거나 그렇게 되겠죠. 말을 할 때에도 미리 정해짐이 있으면 불겁하고 하서 말을 더듬지 않게 되고 사 전정즉 불곤하고 일을 할 때도 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미리 정해짐이 있다면 불곤하고 곤란을 겪지 않고 행 전정즉 불구하고 행은 행실이에요. 행실에 있어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정해짐이 있게 되면 불구하고 이 구자는 이게 마음의 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행동하고 나서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건 뭐예요? 후회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도 전정즉 불공이니라. 딱 세상을 살아가는 도가 딱 나름대로 정해짐이 있다면 불공이니라. 다함이 없을 것이다. 핵심은 예즉 입, 불예즉 폐예요. 범사는 지 달도 달떡 구경지 속이라. 여기서 말한 범칭일이라, 뭇일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오 달도 삼달떡, 구경,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는 소정야라. 예라는 것은 평소 소자예요. 평소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겁은 지야라. 지자는 쓰러질 지자예요. 쓰러진다는 뜻이고. 구는 병야라. 구는 이게 병들 구자인데, 마음속에 병이 들으니까 뭐예요? 후회지. 차는 승, 상문, 언, 범사를 계욕, 설립포성이니. 이것은 승, 상문, 그죠? 위 문장을 승, 이을 승자야. 이어서 언, 말하기를, 범사를, 뭇 일들을 다 설립포성, 성에 우선 세워야 된다. 참됨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여하문 소출시하라. 아래 문장에서 미루어 나간 그 용례들이
바로 이 예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그 용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 하위하야 불휘코 상이면 민 불가득이 치으리라. 제 하위,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사람이 구급 말단 공무원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하위에 있어서, 즉 낮은 지위에 있어서 불휘코 상이면, 여기 상은 윗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윗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휙 얻지 못한다. 뭘 얻지 못할까요? 신임을 얻지 못하면 민 불가득이 치으리라. 신임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점차로 상위로 올라가지요. 그렇죠? 총리쯤 되면은 이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만 있어서는 민 불가득이 치리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한테 주어진 그 작은 일, 그거 하나만 처리할 뿐이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휘코 상이 유도하니, 그렇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신임을 얻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윗사람한테 신임 얻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불신호 붕우면 불휘코 상이라. 친구들한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윗사람한테서 신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신임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 신호 붕우 유도하니 친구들한테 신임을 받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불순호 친이면 불신호 붕우이라. 자기 부모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친구들한테도 신임을 못 받아. 철칙인 거예요. 순호 친이 유도하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신임 받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요? 어버이에게 순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반저신 불성이면, 자기 몸에 반성을 해서 참되지 못하면, 부모를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면 불손호 친이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을 거다 해가지. 이 순자의 반대말은 역자예요. 거슬릴 역자예요. 불순이라는 것은 역이지 부모님께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성신이 유도하니, 자기 몸을 성실하게 갖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불명호선이면 불성호신이리라. 불명 박지 못하다, 이거 어디에 선에 박지 못하면, 그죠? 확실하게 이게 옳다, 이게 선이다 라고 그거에서 박지 못하면 불성호신이리라. 자신의 성실하게 될 수가 없어. 응? 잘못된 길로 가면서 왜 나는 잘못할까 자꾸 생각하면 그건 한이 없잖아. 명확하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부터 거꾸로 내려왔죠. 큰 거부터 끝에부터 근본으로 점점 내려왔지 이 글이. 그래서 이거는 말에서부터 본으로 근본으로 역추구를 해서 말한 말이야. 차는 우, 이, 제 하위자로 추, 언, 소, 정지의라. 이것은 또 제 하위자,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루어서 소, 정지의, 평소에 정해져야 된다는 그 말을 미루어 한 것이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칙은, 우리가 흔히 입만 뻥긋하면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출발은 자기 자신에 있고, 자기 자신 속에서도 정말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반저신 불성은, 여기서 쓰였던 반저신 불성이라는 말은 반구저신이, 자기 몸에서 반성해 구해보되 소존소발이, 보존한 바와 표출되는 바가 미능 진실무망내라 등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지 못하는 단계. 그게 바로 반저신 불성이다 이거야. 불성. 아직 성실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 진실무망 이 말이 성이거든요. 진실무망이. 참되고, 망자는
이게 망령될 망, 거짓될 망자야. 거짓이 없는 것. 그게 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저신 불성이니까 불자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미능이든 미자가 들어간 거야. 아직 그거 단계에 못간 사람. 이렇게 말한 거지. 거기 보면은 소존소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속에서 그런다는 거지. 불명호선은 선에 박지 못하다라는 말은 위 불능 차러 인심과 천명지 보나라야. 차러 인심,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그다음에 천명의 본연을 살피지 못하여서 진지 지선지 소재하라. 참으로 지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단계. 그 단계가 불명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규명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저 위에서 우리 배웠듯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런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요. 이 장은 이제 그거를 다시 매듭짓는 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범위천하 국가의 유구경하니 소이행지자는 이랴니라. 일자는 성냐니 이류불성즉 식구제 개위허무니 차는 구경지실야람 범사예즉 입하고 불예즉 폐하나니 언천정즉 불겁하고 사천정즉 불곤하고 행천정즉 불구하고 도천정즉 불궁이니라. 범사는 지탈도 탈덕구경지 속이라 예는 소정야람. 겁은 지야 지야오 구는 평야람 차는 승상문 언범사를 개욕설리포성이님 여하문수추이시야람 제하위하야 불회코상이면 민불가득이 지으리람 회코상이에 유도하니 불신호 부으면 불회코상의리라 신호 붕우에 유도하니 불순호 친이면 불신호 붕우의리람 순호 친이에 유도하니 반저신 불성이면 불순호 친의리람 성신이에 유도하니 불명호선이면 불성호 신의리란 자는 오이제 하위자로 추언 소정지의라 반처신 불성은 위판 구저시님 소존소발이 미능 진실이 무망야람
불명호소는 비풀릉차로 인심과 천명지 분연하여 이친지 지선지 수제야라.